송마음 선수의 손으로 시작합니다. 3구 득점으로 좋습니다. 예. 백핸드 리시브 됐어요. 리시브 실점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그 리시브를 서브에 대한 전략을 얼마나 분석하고 빠른 서비스 니의 박수를 받은 정단아 리시브. 이번에도 리시브 성공. 그리고 공격 자세 이나 운영의 노하우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대4 3구 백핸드 길었어요. 그래서 오버 미스한 것 같습니다. 5대3 리시브 공격 아주 코스도 좋았습니다. 리시브가 확실히 성장한 성단아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역시 이번에서는 오늘 조금 리시브가 안전하게 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볼 속마음 쏩니다. 오히려 예. 타임을 놓쳐버리고 그렇죠. 부르면서 자신의 찬스를 만들어가는 3구 정단아 예. 7대5 속마음 반응하는 게 있어요. 예. 흐름에 맡겨야 됩니다. 속마음. 찔러 봅니다. 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속마음 선수는 상대 유인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빠른 랠리 그리고 득점 함께 서비스 시작합니다. 꺾고 운 좋게 시작하는 이 게임 정단아의 서비스 살려냈습니다. 정단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미세한 자세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상구에 대한 전략이 흐트러지는 거죠. 예. 강한 서비스. 부족할 때가 있죠. 경기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첩첩상정이 됩니다. 수를 읽을 줄 아는 수를 배워야 돼요. 예. 그럼 짧게 내준 거. 자. 스트레이트 서비스. 받아내는 속마음 반격 마무리 그 마무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의 준비 지 속마음 3구 벗어납니다. 똑같이 승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강한 서비스 대각선 그리고 스의 변화를 계속 보여주는 정단아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장면 그렇죠. 자, 그리고 가족 8대6 짧게 줬고요. 하고 반응하기에는 네. 늦어요. 그 공을 보내는 여지는 이렇게 습관화 돼 있어야 돼요. 예. 살려냅니다. 서비스와 함께 3구도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3구 벗어납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